치워도 치워도 끝없이 밀려드는 모자반에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수백 톤을 건져 올렸지만 먹을 수도 버릴 곳도 없어 심각한 처리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한 두 달가량이 여기 있는 배들이 조업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. 그게 그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이제 작업을 못하는 거죠. 피해가 아주 상당합니다. 힘들지 않으셨어요? 힘들죠. 애들 키울 때가 힘들어요. 아침으로 일찍 나오니까, 새벽에 나오니까 애들 못 챙겨줘서.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진짜 많았어요. 아이들 키우려고 그냥 열심히 한 거죠. 애들한테 그래서 지금도 미안해요. 그럼 애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우리 아이들요? 네. 아이들 뭐 어려운 데서 착하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죠. 예. 아니 그냥 어머니 하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. 혹시 아까 어머니? 예. 아들이랑 같이 하고 계시겠어요? 예, 좋아요. 서울에서 학교 다녔는데 제주 내려왔어요. 내려와가지고. 엄마 일 같이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주니까 좋네. 이제 저희 아들이 물려받아야지. 어쩌세요? 부자네요. 네. 확실히 편하죠. 어머니가 사장님이니까 심적으로 편하죠. 평생 같이 하겠다고 그러시죠? 모르겠어요. 이제 해봐야죠. 엇가 때문에 그렇죠. 엇가가 안 나가고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한 15,000원에서 20,000원 차이 나니까 어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죠. 여기서 제주도 얘기를 하면 개몸이라고 그래요. 지금 먹지도 못하는 몸인데 그 몸으로 인해서 지금 조업들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. 이 뭐 그물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연성 갈치나 끄는 연성 어선들까지도 고기가 거의 뭐 하루에 잡아야 뭐 10개 2미터로 밖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. 많죠. 많이 밀려와가지고 어장에 피해가 많죠. 이 그물 같은데 싹 이제 덮어가지고 고기가 들어올 고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피해가 상당히 많죠. 그 모자반 역시는 고기가 활동을 많이 해서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빨림으로써 고기가 안 들어와요. 바다에 나가면 다 긁어내야죠. 떠내려온 것도 다 수집해서 다 제거해야 되고 방법은 버릴게 그걸 많이 치워야죠. 치워야죠.
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, 대만이나 이제 중국 남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, 이제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얘네들이 얼마나 성장이 되고, 그리고 이제 어떻게 꺾여서 어떤 해를 타고 들어오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, 이제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.